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야 돼요.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일주일의 모든 우리의 인생 자체를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는 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육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두 사도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비적인 놀라운 경험으로 교회를 만들었지만 신비적인 경험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욱더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경직된 지성주의로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만 채우는 경직된 지성주의는 영혼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빠삭한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만 알기에는 너무나 크고 방대합니다. 알미 삶으로 연결되고 삶이 알무로 연결되는 그 사람이 진짜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면 신앙적 도전을 한계 없을 때 한계를 맞이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대로 순종한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운 것과 그것에 따른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이 말씀 배우기를 열망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졌다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 뚫고 올라와 역사하는 현장들을 이들이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느낍니다. 아는 만큼 걸어갑니다.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단순히 지성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기사와 표적,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까지가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죠.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떡을 뗀다라고 말했어요.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나라는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매일의 계속된 예배를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멈추는 순간 사람의 소리밖에 안 납니다. 내 신앙에 냉기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반드시 그 전에 기도 자리가 식었을 거예요. 기도 자리가 식으면 우리 영혼이 식습니다. 기도 자리의 온기를 우리는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이 예배 이후에 주님 오셔도 나는 그분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지점은 어디냐면 예배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그룹과 가정예배입니다.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 시간들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캠퍼스 가운데 예배를 만들어나가는 그 사역, 그 일,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